와, 지금 밖에 나오니까 내 눈이 부셔. 오늘은 페스티벌이라고 한강에서 이제 노래하는 그런 공연 있는 스케줄. 아, 너무 싫어하는구나. 아, 눈이 왜 가름 났네. 괜찮아, 이쪽만 끄면 돼. 에어컨. 안 더워요? 아, 난 너무 더운데. 덥지. 에어컨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럼 어떡하냐. 더우면 어떡해요? 안 덥다, 안 덥다 하고 있는 거예요. 아니, 그러면 뒷자리 타시지 왜 앞에 타는 거예요, 김규 씨? 그러니까 좀 해줘야 주고 이런 게 좀 익숙해요. 아~ 물 마시면 물도 좀 따주고 이런 게 좀 익숙해서. 아~ 와, 나도 에어컨 좀 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누가 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. 근데 계속 있어지면 좀 익숙해지는데. 네. 왜 한숨 쉬냐? 전 잠시 재밌다. 야, 이렇게 하면 되라고 내가 얘기해 줄 수가 없어. 나 처음이야. 처음이지? 네. 조카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뭐 얘기를 했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얘기를 했었을 때는 뭐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.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니저가 중심이 돼서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럴 수 있겠다. 네,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. 매니저 뒤에 숨으면 되니까. 네, 어느 날 전참시 미팅을 갔다 왔대요. 네. 너 잘할 수 있겠어? 제가 바로? 너 잘할 수 있겠어? 센스 없어. 아니야.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해결해.